자, 리드파 유효병 기본의 유닛 20 프랙티스 4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visualization techniques 시작부터 어려운 단어가 빠방 등장했네. 야, visualization이 뭔지 아니? 이렇게 적으면 뭔지 상상될까? visualization, 시각화. 자, 시각화 기법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는 게 시각화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시각화 기법은 will help you,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뭐하도록 도울 것이냐? 디스플레이, 보여주도록, 뭐를 보여주도록? 즐거움, 흥미,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보여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디에서? 당신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자, 일단 이 디스플레이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to 디스플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시각화를 통해서 너희들의 일상에서의 상호작용 안에서 여러 감정들이 보여지게 도와줄 수가 있대.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시각화거든. 이게 뭔 소리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예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만약에 당신의 impression management plan이 call for you, 당신에게 요구를 한다면, 뭐하도록? smile, 미소 짓도록 요구한다면. 어디에서? 미팅, 회의 자리에서. 근데 어떠한 회의 자리면 너가 dread 하는 회의 자리에서. 자, dread 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하다. 자, impression management plan이라는 단어를 봐서 알겠지만은 다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고유명사란 얘기야. 그러면 impression management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나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impression management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바로 impression management인데, 그러한 impression management가 너희들한테 call for, 요청해. 뭘 요구하느냐? 미소 지을 것을. 왜? 미소 지어야지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어떤 회의에서 너희들이 미소 지을 것을 요청하냐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회의에서. 자,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 회의하는데 오늘 회장님, 사장님 다 참석해. 그 앞에서 너희들이 발표를 해야 돼. 그 어쩔 수 없이 긴장되고 두렵겠지. 근데도 어때야 돼? 미소를 지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한 상황이라면 너희들이 감정적으로는 두렵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think,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십시오? in advance 하니까 미리 several happy moments, 몇 가지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당신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무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되새겨 볼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되새겨 볼수 있도록. 뭐 하는 동안에? 회의를 하는 동안에. 느낌 오니? 니네들이 정말로 두려워, 긴장되는 회의인데 미소는 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마음속으로 니네들 인생에서 즐거웠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회의 시간에. 자, 그러면 옛날에 지나갔던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연결하자고. 이거 봐, 내가 고요해진다 그랬지. 절에 온 듯한 느낌이야. 자, 요게 지금 시각화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요 시각화 기법을 나타내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긴장되는 순간이어도 미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머릿속으로 예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봐라. 시각화 시켜봐라. 이 얘기야. 이해될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게. 자, 만약에 the occasion, 그 상황이 call for full attention을 요구한다면, full attention 하면은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얘들이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뭐 했을 때, you find yourself bored silly. 너희들이 스스로 너무 피곤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너무 피곤한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뭐에? 누군가의 발표에. 자, 누군가 앞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어. 근데 너무 지루해. 근데 너희들 집중은 해야 돼. 아, 지금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겠네. 선생님이 수업을 해. 근데 너무 지루해. 근데 집중은 해야 돼.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라? Create, 만들어 봐라. 뭐를 만들어 봐라? Interesting him. 그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래. 그러니까 창녕이를 보면서 재밌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래. 뭐함으로써 by plus ing 뭐뭐함으로써 초점을 맞춤으로써 또는 집중함으로써 어디에다가 집중을 함으로써 subtle change. subtle 하면은 미묘한이라니까 미묘한 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뭐의 미묘한 변화? intonation of his voice 그의 목소리에서의 억양.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얘기하다 억양이 바뀌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러한 미묘한 차이에 한번 집중함으로써 해갖고 그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뭐할 때? 그가 이야기할 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억양이라고 했지만은 나 너무 졸려. 앞에서 윤채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 근데 집중은 해야 돼. 그러면은 윤채를 보면서 뭔가 재밌는 부분을 떠올려. 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 때 눈썹이 실룩실룩하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어? 저럴 때는 왼쪽 눈을 깜빡이네? 뭐 이렇게 재밌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래. 또는 생각해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어들. 그가 선택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래.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억양에서의 그 미묘한 차이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단어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시각화인데, 그러한 시각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let your rational brain outwit your emotional brain. 자, let, 뭐뭐하게 하십시오. 이거 동사야. 뭐하게 하느냐?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outfit. 목적부호하게 하십시오. 아웃핏 하면은 뭐냐면은 무엇무엇을 앞서다. 앞서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기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뭐를 이기게 하느냐? 당신의 감정적인 뇌를 이기게 하십시오. 무함으로써 인젝션 이미지, 이미지를 인젝션, 주입함으로써. 어떠한 이미지를 주입함으로써? Consistent with the emotion 하는 이미지를. Consistent 하면은 뭐뭐와 일치하는. 그 뭐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주입하느냐? 감정인데 네가 프로젝트 보여주길 원하는 너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감정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주입함으로써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감정적인 뇌를 앞서게 하십시오. 또는 이기게 하십시오. 말좀 어려웠지. 근데 만약에 이 글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요게 한 단어로 뭐라 뭔지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뭘 나타내죠? 그렇지. 이게 시각화를 또 이렇게 변형하고 표현한 거니까 이 표현에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까처럼 니네들 감정은 지금 두려워. 하지만 이성적인 뇌는 얘기하지. 너희들 보고 미소를 띠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너희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감정, 그 미소라는 감정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주입하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화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성적인 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 그첫 번째 예를 바탕으로 한다면, 요 부분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서 이성적인 뇌라는 것은 너희들이
미소를 지어야 하는 거. 그럼 여기서 감정적인 내라는 건 뭐? 두려운 거. 그래서 미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두렵다라는 감정을 이기도록 하라는 얘기. 뭐 함으로써? 시각화함으로써. 그렇게 연결되면 돼. 자, 끝이 보여, 얘들아. 좀만 참아. 유진이도 좀만 참아. 유진이도 이 앞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락커가 되어가지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니까. 자,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인 뇌는 distinguish 하지 못합니다. 뭐 하지 못하느냐? 구별하지 못한대. 뭐를? 이것과 이것 사이를 구별하지 못한대. 뭐를 구별하지 못한대? 실제적인 시각화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미소 지어야겠다고 행복한 순간을 시각하면은 뇌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아, 이 사람 정말 행복하구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 이거 뭐야? 시각화하는 거네? 이거 가짜잖아! 넌 지금 두렵잖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었어. 시각화. 그 시각화를 통해 갖고 너희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체크한 다음에 인천여고 연수원은 빠이빠이. 집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고 남은 시간은 북스 타라는 얘기야. 좋다 말하니. 자, 한번 가보자. 시각화 기법. 이 단어는 꼭 필히 알아둬야겠지. 자, 다음에 디스플레이 형태 동사 원형. 투 부정사. 자, 다음에 요거 투 부정사 나와 있는 거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할 때 투 부정사. 그리고 싱크부터 시작해 갖고 요 부분도 시각화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다음에 여기 싱크 동사 원형 나온 거 앞에 있는 참고로 크리에이트와 병렬 구조 된다. 요 크리에이트와 병렬 크리에이트 동사 원형 나왔듯이 싱크도 동사 원형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요 4번 문장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요 둘 중에 한 가지 형태의 변형 문제 괜찮거든. 빈칸 추론. 요 뒷부분을 준 다음에 앞부분을 추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앞부분을 준 다음에 뒷부분을 추론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따로따로 각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 그럼 왜 이런 시각화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뇌가 이게 시각화인지 진짜 현실인지를 뭐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상상을 하면은 진짜 현실에서도 행복하다라고 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